정부가 긴급 생계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 전환 대출도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1월 6일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인 당정협의회에서 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제도를 마련하고 안심전환 대출도 추가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서민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은 뭘까? 앞서 제가 정부가 서민 긴급생계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소액으로. 그 이유는 이렇게 생계비마저 부족한 서민들이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고금리에 재산금융권 또는 불법 사금융, 우리가 사채라고 하죠. 자, 여기에다가 돈을 빌리게 되는데 여기는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권 추심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서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빠르면 11월달 이달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2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당정협의회에서 당 내부 의견으로 뭐 한 200만 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와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200만 원에서 전후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금리로 대출해주겠죠.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금리를 높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조금 여유를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돈이 급하신 이 생계비 목적의 대출이니까 상환 기간도 여유 있게 주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면 꼭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런 취약계층 선별은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담은 세부 내용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오고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 세부 내용이 나온다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출이 막히기 전에 일정 금액을 오버해가지고 대출이 막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꼼꼼하게 선별함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버리면 대출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출이 막히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심전환 대출도 추가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오늘이네요. 11월 7일부터 2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미 확대가 됐습니다. 주택 가격이나 소득 그리고 대출 한도가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주택 가격을 2023년부터는 9억까지 조금 높이겠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안심전환 대출 상황을 보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심전환 대출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1,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시기에 서민의 이자 부담 증가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죠. 1차로 이제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 안심전환 대출을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주택가격은 4억 이하이고 소득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였는데 지난달 말까지 1차로 시행됐던 이 안심전환 대출의 총 누적 신청액이 3조 9,891억 원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5조 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획된 25조 원에 대비했을 때 3조 9,891억이면 한 1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을 좀 풀어가지고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조건이 까다로웠죠. 뭐 4억 이하, 7천만 원 이하, 2억 5천이면 해당되실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2단계는
11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주택 가격은 6억 이하, 그리고 소득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정 협의회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초부터 주택 가격을 6억에서 9억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2단계에서 안심전환 대출이 얼만큼 신청되는지 그 액수를 봐야겠지만 아마 9억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6억 이하도 현재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시세와 비교해 보면 대상 주택이 극히 제한적이니까,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8천만 원이고 수도권은 7억 3,700입니다. 그러니까 중위 가격은 한 가운데 있는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고 아마 해당이 된다면 수도권에서는 외곽 지역 그리고 지방 정도에서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은 분명 내년 초부터는 9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요건들을 확대해도 아마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또 분명 계실 겁니다. 3년 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공급된 안심전환 대출 금리는 1.9에서 2.2%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좀 저금리 시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3.7에서 4%니까 그때보다는 금리가 높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하는 시기에는 추가 인하는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낮춰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본다면 오히려 그때는 고정금리가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니까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안심전환 대출로 활용하다가 바꿔서 가다가 만약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고정금리가 더 안 좋다면 그때 가서 다시 시중은행 변동형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 시점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민 긴급 생계비 대출과 안심전환 대출 추가 확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돈이 급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달 내로 세부 내용 나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부 내용 나오면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